그 안에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서로 보아서 이제 초조본, 첫 번째 초조본이 이제 만들어진 직후부터 교정 작업은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교정을 꾸준히 해왔고 또 증보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각한 이제 5천 권 분량에서 현재 현존하는 제조본, 아니 그러니까 초조본 숫자만 봐도 한 1,500권, 1,600권 이상이 추가가 된 겁니다. 권수가 증보가 된 거고 뭐 제조본에서는 조금 더 이제 증보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은 1087년에 초조본이 완성됐다는 고려사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초조본이 이제 한 권 이상 완성된, 완결된 형태로 출간이 됐었고 그 이후로 꾸준하게 교정과 증보가 이루어져 왔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몽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불을 질렀을 때 들어있었던 초조본의 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제 초조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초조본이 예를 들어 제조본이 있는 상태에서 초조본이라는 것이 거의 뭐 내용으로 따지면 대동소이하니까요. 약간의 뭐 약간은 아니죠. 뭐 무수한 그런 뭐 교정의 흔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텍스트는 뭐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나. 사실은 초조본 이미지들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개한 이후로 가장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일본에서 사본을 연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이 당나라 때부터의 필사본이 6만 종, 7만 종 권이죠. 그렇게 굉장히 다량의 이제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사진을 찍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문헌의 종류도 그렇고 이것이 만들어진, 쓰여진 이제 시기도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5세기, 4세기, 6세기서부터 10세기 이후로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일관되게 이것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 예를 들어 법화경이라고 칩시다. 법화경에는 뭐 여러 종류의 판본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그것마다 예를 들어서 법화경은 현재 우리가 이제 표준으로 쓰고 있는 것이 7권본인데 뭐 8권본도 있고 9권본도 있고 10권본도 있고 그래요. 그 필사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왜 그런 차이들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 우리 화엄경 같은 경우도 이제 60화엄 같은 경우는 초조본에 있었던 건 50화엄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 왜 생겼는지 그런 차이가 왜 생겼는지 그게 뭐 이제 권차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런 비밀들을 안고 있죠. 거기서 무슨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참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고려대장경 같은 경우가 이제 일단 시기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초조본은 적어도 이제 11세기, 제조본은 13세기 그 사이에 이제 일단 시기가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 문헌의 양이 많아요. 제조본은 이제 뭐 통째로 다 남아요. 초조본이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남아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교하면, 아, 이제 11세기에서 13세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소위에서 이제 이게 비교의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본, 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뭐, 명나라 때 거, 청나라 때 거, 원나라 때 거. 아, 이 고려본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렇게 추정했던 것들. 이제 문헌상에서 텍스트상에서 변화가 생겼다. 또 이런 판본 판형상에서 변화가 생겼다. 이런 변화가 도대체 누가 이거 고친 거냐?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전에는 이제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초제조본을 이제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전후로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딱 이제 분명한 기준점이 되죠. 그러니까. 필사본, 그 사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이제 같은 일본인데 자기네들한테는 이걸 공개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이게 저희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만들면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이 저작권을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갖고 왔어요. 특히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저작권을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또 일본 사람들도 그걸 연구하려면 이제 연구소에 와서 얻어가야 될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됐죠.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몇 명 많이 보질 못했어요. 뭐 물론 저희들 홍보도 못하고 일에 쫓겨가서 홀레벌떡 살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일본 사람들, 뭐 홍콩 사람들, 뭐 대만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 아무튼 이것이 자기네 연구에 아무튼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히 교성이라는 문제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보면은 경전이라는 건 이제 특히 불전 뭐 경전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글자 한 개가 다르다. 뭐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어요. 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한 다섯 페이지가 언급한 분은 없는데 여기는 있다. 또는 뭐 반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뭐 결국은 문헌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뭐 그냥 알고 있는 부처님 경전 그러면 아 그냥 부처님께서부터 잘 전래돼서 왔으려니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복절을 많이 겪었고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한문으로 정착돼서 이렇게 절교를 이렇게 전승하는 과정에서 속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 뭐 판정하고 교정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신수대장경을 이제 고려대장경을 전원으로 해서 이제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 이제 실제로 그래요. 그 당시 그분들도 이제 그걸 손을 못 대요. 고려본을 이제 뭐 조금 의심스러우면 그냥 주석을 달아놓는 정도지 한자도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이제 일단은 새겨놓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다시 보면서 아, 이게 불경이 이랬거니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 비밀을 안고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들을 안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이 보는 경전들은 큰 스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적인 연구자들도 있으니까 해독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독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전승이 되면 아 보통은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고쳐지기도 하고 이제 근데 뭐 경전이 그렇게 맨날 보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 종이 되는 문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언젠가 누군가 뭐 정리를 해야 되는 일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문 불전의 역사만 해도 2000년이 되는데 2000년 동안 사실 그게 뭐라고 할까요?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조금 심한 말이 되겠지만 이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불편해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초제조를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조건에서 뭐 절대적인 진짜 극적인 이제 환경이 생긴 거다. 초제조를 기준으로 이제 판본들이 사실 이제는 전부 이제 디지털 상태로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래서 그 도황 사본을 디지털화하는 일을 또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사본 그전 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이제 또 도랑 사본을 직접 가지고 있는 그 소장하고 있는 곳에서 또 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